천안 씨가 올 한 해의 농사를 평가하고 새해 영농 계획을 세우기 위한 2020년 새해 농업인 실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가금면동 지정교육장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새해에 달라지는 농업 정책과 주요 식량 작물인 벼와 원예 작물 고추에 대한 핵심 기술과 정보, 유통을 포함하는 통합형으로 진행됐는데요. 정부 농정시책을 소개하고 고품질 벼 재배 기술, 다수화 고추 재배 기술,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됐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은 매년 농업인과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 정책과 영농 기술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해 농업인들에게 새해 영농 전반을 계획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천안 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국제 농산물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과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반복되는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